네,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. 오늘도 역시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모두 발표가 됩니다. 먼저 PPI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물가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미국의 가치주 ETF에 한 달 새 1조 6천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. 오늘 밤에 어떤 지표 나오는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연준 이사들의 이 발언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IMF 총재 연설과 토론이 오늘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. 최근 IMF 측에서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어떤 또 발언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도 이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이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발표가 되니까요.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한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입니다. 오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시장의 수급 부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